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네일 폴리시를 가지고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연필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검은색인데, 이 연필을 이렇게 막 문질러서 온도가 높게 하면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이제 또 다른 썰모 네일 폴리시라고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네일 폴리시 준비를 했고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네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을 보니까 실제 네일은 안 되고요. 가짜 손톱에다가 가짜 네일에다가 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어디에 할까 하다가 여기다가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걸로 오늘은 꾸며볼게요. 네, 귀여운 지금 꽃무늬로 지금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일단 나중에 발라준 다음에 손으로 데워서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지 볼 거예요. 일단은 약간 분홍 색깔, 산호 색깔 같은데 이걸 먼저 발라줄게요. 약간 만약에 투명하게 비친다면은 아래쪽에 이 꽃무늬가 계속 보일 텐데 그것도 참 멋있겠네요. 일단 두고 볼게요. 네, 다 마르고 나면은 자, 네, 파란색을 또 발라줄게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네요. 위쪽에 패턴을 그려줘도 되고, 또 점으로 찍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말려줬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아예 다 색칠을 해줬어요. 굉장히 예쁜데요. 살짝 글리터처럼 빛도 나는 것 같고요. 메탈 느낌도 좀 나네요. 두 쪽이 다 굉장히 예쁜데, 보이시나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파란색이 아무래도 좀더 메탈 느낌이 좀더 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결과물이 됐어요. 자, 이제 온도를 높여볼까요? 잘안 돼요. 반대쪽으로 그럼 문질러 볼까요? 네. 약간 뜨거워지니까 화해지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볼까요? 열이 나게 해보고. 네, 확실히 색깔이 연해지네요. 근데 너무 이렇게 세게 문질렀더니 이게 손에 이렇게 묻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말려줘야 되는 것 같네요. 네, 안쪽에 꽃무늬는 실제로 비쳐서 보이진 않고요. 그래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문질러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색깔이 바뀌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연필 위에다가 씌웠을 때는 뭔가 좀더 확실하게 색깔이 달라지는 걸 봤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온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좀 더 연한 색이 보이긴 하는데 되게 금방 없어져요. 저는 이 색깔이 변하는 네일 폴리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단순히 가짜 네일을 해서 붙일 때 사용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꾸밀 때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꾸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뭘 꾸미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코멘트로 알려주시고요. 또 어떤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 이 하늘색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코멘트도 기다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품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희의 새로운 비디오들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DIY 아이디어에서 또 만나요. 안녕!